네, 오늘의 한 줄을 여는 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증권사 측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더불어서 주말 사이에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최근 삼성 SDI는 인터배터리 2021에서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관심을 받은 바 있는데요.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는 배터리 2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유럽 OEM향 판매 증대로 수익성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젠5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고하이니켈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한 번에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실적 개선 기대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입니다. LG U+를 이용하시는 이 시청자분들, 이 TVN 채널을 주말 사이에 시청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CJ E&M과 모바일 컨텐츠 사용료 협상에 대해서 결렬이 있었습니다. 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TVN 등 10개 실시간 채널 송출이 모두 중단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기업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LG U+는 과도한 인상을 요구한 CJ E&M이 원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CJ E&M 측에서는 현재 기존의 LG U+의 공급 대가로 받아왔던 금액 자체가 작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두 기업의 갈등 상황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최근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10%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사 측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발 가격 조정이 있었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나 제조 원가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판매 가격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포스코의 목표 주가를 47만 원대에서 53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입니다. 최근 용적률 상향으로 분양 빅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KCC가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CC는 모멘티브 인수 후에 점진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실리콘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삼성물산 등의 보유 상장사 지분 가치 대비 에서 KCC는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